안녕하세요. 리포터 곽수산입니다. 저희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방송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 캠프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며 또 같은 꿈을 가진 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우정을 쌓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체험 캠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 준비한 체험 캠프 프로그램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2015년을 알차고 뜻깊게 보내고 싶은 청소년을 위한 캠프. 방송과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준비된 전국 고교 1일 방송 캠프입니다. 1일 방송 캠프는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요.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유명 방송인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는데요. 강의도 듣고 연예인도 만나고 일석이조겠네요. 20년차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작곡가 겸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을 맞아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전국 고교 1일 방송 캠프. 1일 방송 캠프는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캠프인데요. 참가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네요. 영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 많으시죠? 1일 방송 캠프에 참가해 영화 제작 캠프와 함께 해보세요. 감독님께서 들려주시는 생생한 제작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힙합 뮤지션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힙합 캠프. 이 시간에는 기관 내 실습실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고요. 공연기획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연기획 캠프. 광고인과 함께하는 광고 캠프를 비롯해 실용무용 캠프, 방송편집 캠프, 디자인 캠프 등 총 10개의 캠프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춰 다양하게 들을 수 있겠네요. 경제적 부담도 없고 학교에서 하니까 한 번에 배울 수 있어서 좋고 교수님이랑도 계속 얘기하면서 학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 방송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일일 방송 캠프는 방송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학과가 방학을 맞이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실기 위주의 어떤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본다든지 글을 직접 써본다든지 광고를 직접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실기 위주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디자이너라 불리는 성우, 현직 성우와 함께하는 시간. 본 기관에서는 성우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전국 고교 여름 성우 캠프입니다. 캠프 현장에서는 전문 성우의 특강을 직접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죠? 와, 저와 같은 직업의 선배님이시네요. 캠프 참가자는 성우분께 직접 연기하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TV를 통해 듣기만 하다가 직접 옆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성우 지망생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직접 성우분께서 직접 지도를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교육을 통해 이론을 배우고 지도를 받으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캠프는 여름과 겨울방학 때 한 차례씩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캠프 일정이 끝이 나면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자에게 한예진 입학 장학증서도 주어진다고 하네요. 열심히 해서 실력도 쌓고 장학증서도 받고 캠프의 즐거움이 몇 배 더해질 것 같죠? 시청자와 함께 울고 웃는 성우라는 직업. 성우 지망생이 갖춰야 할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연습, 또 연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성우를 꿈꾸면서 성우에 대해 알아가던 중에 성우 캠프를 알게 되었고 성우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애니메이션 더빙이나 오디오북 녹음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연기라는 것이 재미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직 성우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힘들었다는 경험담을 듣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교훈 같은 말 하나하나가 힘들 때마다 자신감이 되었고 성우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한마디였기에 저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고교 1일 방송 캠프와 성우 캠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캠프 현장의 뜨거운 열기가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진들의 다양한 강의와 말씀을 경청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진지해 보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 고교 여름 방송 캠프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2박 3일간 펼쳐지는 전국 고교 여름 방송 캠프. 방송 영상 계열, 방송 예술 계열,
공연예술계열 등 5개 계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름 방송캠프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전국 고교 여름 방송캠프는 올해 15번째로 열리는 캠프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많은 학생이 참가해 2박 3일 동안 이론 교육도 받고 친구도 사귀면서 견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름 방송 캠프는 도시를 잠시 떠나 대자연에서 함께하는 캠프인데요. 전국에서 모인 많은 학생이 함께 어울려 실습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요. 캠프를 수료한 학생의 경우 본 기관에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하고 입학 시 장학금 혜택은 물론 방송, 영화, 공연 실무 현장 체험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캠프 기간 내내 교육만 받으면 지루하겠죠? 친구와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공부도 하고 우정도 쌓고 참가자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여름 방송 캠프. 2박 3일간의 일정이 끝나면 참가자 전원에게는 수료증도 발급된다고 하네요. 우선 학교 홈페이지에서 여름 방송 캠프를 한다는 공고를 봤는데 그 공고를 보니까 정말 좋은 조건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당일날 직접 가서 보니까 차량 편집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과 선배님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저에게 도움이 정말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송 캠프를 참가를 해서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게 제일 좋았어요. 저처럼 방송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얘기도 잘 통하고 방송 얘기를 하고 선배들하고도 다 같이 방송 얘기를 하는 게 재밌었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한예진에 입학을 하고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꿈도 키워나가고. 미래의 방송인을 꿈꾸는 학생 여러분. 캠프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실습을 체험하며 자신의 꿈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는 건 어떠신가요? 네, 지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프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양하고 풍성하게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저 또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올 여름 즐겁고 뜻깊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여름 캠프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곽수산이었습니다.